수급포착주 아모레퍼시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데일리 스핀에서 확인해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네. K의 뷰티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 내 이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갖게 하는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네, 맞습니다. 스핀 점수가 78점대네요. 네, 맞습니다. 네. 수급 점수 좋고요. 그리고 차트 점수가 오늘 좀 퍼펙트합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차트를 보면서 잠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이 18% 증가함으로써 실적 순항이 예상되고 있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자, 얼마 전이었죠. 밑바닥에서 15만 천 원 자리를 밑바닥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100일선에서 바닥에 이 밀집 패턴을 만들다가 자, 음봉이 자주 좀 나왔기에 이 밀집이 될지 안 될지 봤는데 특히나 저번 주였죠. 7월 17일 날 20일선을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더 60일 저항받았지만 이 음봉, 다시 말해서 아군의 음봉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자, 저번 주 금요일장에 아군의 음봉이라고 볼 수 있는 20일선 잠깐 이 지지캔들 나온 후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실적 관련돼 있는 화장품 관련 주 쪽으로 대부분의 매도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인데 특히나 기술적 패턴에서 여러분 저번 주에 현재와 비슷한 자리가 어떤 종목이었죠? 네, VT였습니다. 오늘 VT가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추세 이탈하지 않죠? 그 이유가 뭐냐? 이동평균선 뚫었고 그 앞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 음봉을 통해 가지고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 라는 것 좀 볼 수 있던 것처럼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오늘 60일선을 이 어려운 자리에서도 자 이 어려운 장에서도 뚫는 걸 보게 되면 아주 강한 모습과 함께 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느 정도 예정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추세가 지금 만들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매매 전략입니다. 어떻게 가냐? 오늘 사지 마세요. 네. 내일 음봉에 사면 됩니다. 내일 시장은 좀 반대로 움직일 것 같아요. 오늘의 양봉 섹터였던 화장품주들은 내일 크게 밀리진 않을 겁니다. 밀리진 않더라도 단봉에 오전장에 움직일 수 있고 오후장에 들면서 꼬리가 달리는 대부분이 이동평균선 뚫어주는 종목들 한해서 다시 한번 더 양음양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매수 의견은 드리지만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 음봉 공략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가격 전략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60일선의 자리 자 17만 1200원에서 17만 1000원 자리에서 내일 한번 기다려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어닝 서프라이즈 대표적인 종목 자 이 아모레퍼시픽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이제 차트 포착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렉스예요. 이게 스핀 점수는 91점대로 굉장히 높습니다. 네, 차트 포착주에 또 걸린 게 6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네, 올해 장중에 24% 넘게 급등하기도 했고 현재도 네. 11%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거는 이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관련 종목이고요. 정말 대표적인 우리나라 카트 치료제, T세포 치료제의 이 종목이라고 신약 개발 전문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고영암 쪽이죠? 네, 맞습니다. 자, 1개월 가까이 밑바닥을 끌고요. 얼마 전이었으면 저번 주부터 급등을 통해 가지고 이동평균선 뚫었습니다. 이 바닥이 나올 때 외국인들의 소량과 대량을 통해 가지고 수량은 좀 편차는 좀 있지만은 바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자, 연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바닥의 신호를 좀 보내는 것 같습니다. 차트 점수 또한 240일선 모든 이동평균선을 오늘 뚫었다 보니까 차트 점수까지도 95점까지 나온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오늘 장 같이 이렇게 어려운 장에 오늘 갭상승의 양봉에 윗꼬리는 있지만은 그 이 플러스를 유지한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매매 전략으로 들어가서는요. 오늘 종가에 안 사셔도 됩니다. 오히려 또 내일 자, 오늘 갭상승이 났던 자리가 2660원 자리인데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오늘 양봉이 내일 음봉과 엎치락뒤치락 날 수 있는 경우가 좀 지금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모레퍼시픽처럼 오늘 장기가 좋다라고 해서 굳이 상승 종목 수가 얼마 되지 않는 한해서의 몇몇 종목을 눈여겨볼 필요는 없고 오히려 내일 음봉 공략을 통해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5일선도 많이 벌어졌고요. 20일선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20일선 계리율이 10%
이상 나게 되면 그 붙이려고 그러는 힘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개 목줄거리 좀 멀어지면 당겨주고 당겨주는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처럼 오늘 자리는 좋지만 관심은 갔지만 오늘 매매하지 말고 내일 오히려 더 밑에 꼬리를 잡고 한번 트레이딩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티 치료제 바이오 챌린지의 선정과 동시에 파이프라인이 조기 상용화와 기술 이전의 기대감으로 연일 상승은 하고 있지만 자 오늘보다도 내일 자리에서 보고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조금 찬스가 있으려나요? 단기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할 관련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갈 텐데 이 종목은 예전에 한번 다뤄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네. 결제 전문 대행사잖아요. 네. 스핀 점수가 80점을 넘었습니다. 자,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자, 수급도 좋고요. 차트도 좋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보다도 오히려 더 시장의 재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관심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 제이드 벤스도 포트폴리오를 뭘 들고 있냐? 비트코인 들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죠? 그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 블록체인 관련 주들이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그에 관련돼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 가지고 역시 내가 주도주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재 갭상승에서 전 금요일장, 목요일장의 이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8,990원 자리를 갭을 띄운 다음에 양봉을 냈기 때문에 앞전 저번 주에 있었던 트레이딩 물량은 다시 한번 더 손바뀜이 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기간이 오늘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31만 주를 사면서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을 이렇게 자 이 꼬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꼬시면 넘어가지 마시고요. 오늘 현재 자리는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한데 자 오버나잇이라든지 아니면 이 종목이 앞으로 막 희한찬란할 거라는 생각은 조금 이제 뒤로 하시고요. 5일선 패턴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양봉은 내일 음봉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지수가 너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은 개파락에 양봉이 날 수 있는 가능성과 과대 낙폭, 단기적 과대 낙폭으로 급락을 했던 종목들이 내일부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강했던 쪽은 오늘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까지만 알고 넘어가자라는 관점에 갤럭시아 머니터리 좋아 보이지만 자, 단기 트레이딩은 또 이 또한 또 가능합니다. 자, 이 양봉을 섰고 이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매매는 가능한데 단기 트레이딩 내일 음봉 공략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의견과 함께 트레이딩 관점으로 갤럭시아 머니터리 매매 근점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래량 상위주 보겠습니다. 삼보토건이 제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에서 봐도 예, 예. 지금 13.33%라고 적혀 있고 이게 이제 장기 테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1등 섹터에도 포함돼 있거든요. 네, 스핀 맞습니다. 점수는 73.9입니다. 예. 예, 종목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오를 수 있을까 여기까지 궁금해 보이는데요. 네, 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부터고는 과거의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원래 주도주였습니다. 자, 원래 주도주였는데 이번에 이 안방을 내줬죠. SY 스틸텍에게 안방을 좀 내주다 보니까 나름 체면을 좀 구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거래량이 8,800만 주 터진 자리가 지금 현재 정말 큰 손들의 이 단기적인 이 손바뀜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급 점수는 없습니다. 차트 점수만 좋다는 거죠. 차트 점수가 왜 좋은지 자, 기술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 이탈했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중에서 5일선 이탈한 종목들이 몇 있지 않습니다. 5일선 이탈한다는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별로 안 좋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남들이 올라가니까 같이 따라온 게 아닌가. 그리고 과거에 주도주다 보니까 너도 나도 좀 이 덜 간 거 종목, 덜 올라간 종목을 좀 찾다 보니까 삼부토군이 좀 눈여겨 보이는 거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차피 하실 거 하실 것 같으면 SY 스틸텍 주도주와 뒤따라가는 다섯 네트워크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도 있습니다. 자, 삼부토구는 거래량이 너무 많고요. 좀 무겁다는 생각이 좀 들신다면 다른 종목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부토구는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약간 들어왔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3,900억이 유보일
유물이 없습니다. 부채가 많고 유물이 없는 종목의 단기 트레이딩성에 더 짙은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절대 이 오버나잇은 없고 당일 청산 기준에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3부 톡은 또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당일 청산 기준에서 매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파트너님이 시장의 조정이 깊다 보니까 많은 투자분들이 좀 답답해 하시는데요. 이를 위해서 오프라인 강연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너무 답답하시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요. 그리고 다 같이 앉아가지고 시장이 어떤지 같이 좀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똑같은 사람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하시면 뭐 하겠습니까? 저와 함께 저번 주였죠? 토요일 날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요. 특히나 베트남에서도 오신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베트남에서요? 네, 맞습니다. 와가지고 저와 함께 앉아가지고 트레이딩 스피인, 이데일리 스피인 프로그램을 또 깔아놓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도 동일하게요. 이 토요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토크쇼와 함께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와 함께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까지 좀 디테일하게 또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밑에 이 안내문 나가시는 걸 참조하셔가지고요. 이번 주 토요일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장의 주도주, 앞으로 시장의 변화와 앞으로 나오는 주도주가 무엇인지 같이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오후장 공략주로 찾아뵙겠습니다.